독해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먼저 여기에다가 빼기 3 더하기 3 했죠? 3,3 평행 이동하면 새로운 함수 fx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0113에서 fx는 서로 다른 이차함수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놓고 여기 x, 여기 y, 여기 0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0,0 지나고 3,3 지나니까 0,0 지난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 1에서 3까지는 새로운 이차함수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랬으므로 뭐 이렇게 된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3,3 자리여야 하고요. 그 다음 가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행이동하면 그 다음 함수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주황색 네모를 제외하고 여기 초록색 부분 또 이쪽도 초록색 부분은 서로 완전히 똑같은 걸 복사해 놓은 그런 상황과 일치합니다. 첫 번째 함수, 두 번째 함수, 뭐 세 번째 함수, 네 번째 함수라고 부를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여기 0,0 지나는 사람이니까 y는 ax 제곱 형태를 가지고 있는 fx여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2차 함수.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데 2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x를 이렇게 꼭지점이 3,3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둘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1 집어 넣은 값이랑 이쪽에다가 1 집어 넣은 값이 서로 똑같아야 되겠죠. 미분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a는 EC의 마이너스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EC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A와 B의 값을 찾을 수 있나 한번 볼까요? 또 1에서의 서로의 Y좌표도 똑같아야 되는군요. 여기다가 요거는 이제 기울기고요. Y좌표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4C 더하기 3도 같아져야 되겠죠. A와 C에 대한 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둘을 연립한다면 마이너스 C는 4C 더하기 3이니까 6C가 마이너스 3이라서 C가 빼기 2분의 1이고요. 그럼 A가 1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전체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이 초록색 아랫부분 그거는 자 번호를 2번이라고 붙이고 0에서 3까지 x제곱 적분한 거랑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3을 0에서 3까지 1에서 3까지 적분한 거 더하기 한 거죠. 자 요거를 계산하고 2를 곱해주고 여기는 구조 넓이가 그래서 V 넓이 9 더해주면 이 그래프 전체 넓이인데 자 이분은 1에서 6까지만 계산하기로 했으므로 여기 빨간색 부분을 빼서 없애버리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x제곱 dx 해준 것만 빼서 없애주면 된다라는 계산식을 세우고 계산하면 되는 것이랍니다. 뭐 적분은 저건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3분의 56이 나와야 하고요. 그러면 p 더하기 q의 값은 59가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독해를 제대로 해내는 것이고요. 하다 보면 뭐 궁금한 부분이 막 생길 수 있죠. 내 생각이랑 여기랑 왜 다르지라던가 독해한 것을 식으로 만드는 동안 이게 어떻게 이런 식이 되지? 저런 식이 되지? 막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 찾아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게요.